와! 거북이 가족을 구해라! 줄다리기 시합하기에 딱 좋은 날씨야! 시작할까! 좋았어! 심판은 아이가 맡아줄 거야. 호루라기 내 거. 먼저 팀을 나눠야 해. 첫 번째 팀은 토리! 그리고 몽바! 빙빙과 내가 한 팀이 되면 우리 팀만 너무 강해. 다시 나누자. 제비뽑기로 팀을 나눴으니까 이대로 하는 게 맞아. 줄다리기는 힘을 쓰는 시합이야, 몽바. 우린 너희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크다고. 덩치가 크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야. 좋았어. 일단 해보자. 이제 시작해도 되지. 그래. 좋아. 상대 팀을 바위 너머로 끌어당기면 이겨. 준비. 힘내 빙빙 당겨. 당기고 있다고. 토리, 몽바, 승. 놀라워. 정말 대단하다.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거지. 한 번 더 해보자. 좋아. 이번엔 절대 안 봐줘. 인정할게. 너희가 이겼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 무슨 비법이라도 있니 너희들? 있지! 호흡 맞추기야. 호흡? 토리 의견이었어. 하나 둘을 먼저 세고서 영차 영차 동시에 함께 줄을 당겼다고. 둘의 힘을 합했기 때문에 더욱 강해졌구나. 역시 협동보다 더 좋은 건 없다니까. 땅이 흔들려. 산사태가 난 것 같은데. 혹시 울퉁불퉁 바위산인가? 확인해보자. 뭐가 좀 보여? 뽀잉! 지금 철봉놀이를 할 때가 아니네. 큰일이 벌어졌어. 자, 방금 무시무시한 산사태가 일어났어. 빙빙 말이 맞았어.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네. 문제는 울퉁불퉁 바위산의 커다란 바위가 금방 굴러떨어질 것 같다는 거야. 바위산 밑에는 거북가족이 사는데. 그래, 맞아. 바위산 아래에 서로. 만약 그 큰 바위가 굴러떨어지기라도 하면. 저희만 믿으세요. 놀이터 구조대, 오늘의 임무는 울퉁불퉁 바위산의 큰 바위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거야. 놀이터 구조대 힘을 모아 질주! 범피 윌리 출동이다! 문제는 저게 아니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건 큰 바위야. 저기 봐, 엄청 커. 정말 어마어마한데. 가까이 가보자.
굴러가다가 나무에 막혀서 멈춘 거야. 그 나무는 언제 부러질지 몰라. 잘 들어. 산 밑엔 거북 가족이 살아.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아이랑 토리, 거북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줘. 범피 윌리, 거북 가족의 집으로 빨리 출발해. 우린 어떻게? 저 바위를 산 위로 끌어올려야지. 금방 굴러떨어질 것 같은데. 빨리 작전 시작하자. 어우, 안녕. 어, 거북 아저씨, 비상사태요, 비상.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네, 커다란 바위 비상사태. 비상사태라고? 네, 비상사태. 밀어서 안 되니까 당겨보자고. 잘 걸어봐. 됐어! 안 돼! 바위를 멈춰야 해! 어우, 이런... 저것 때문에 피하셔야 해요. 얘들아, 여보, 나와. 빨리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따라오세요. 달려요. 하나, 둘. 좀 더 빨리요. 이게 제일 빠른 거래. 아직도 미끄러져. 기다려, 보이. 드디어 잡았다. 우리 팀으로 가. 잠깐만. 아직 아니야.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 그 말은 바위가 굴러간다는 뜻. 지금쯤 거북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피했겠지. 다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아,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 몸을 잡아줄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몽바가 나서주면 해결될 거야. 고마워, 몽바. 드디어 해결된다. 야호! 놀이터 구조대! 아직 아니야. 아직도 미끄러져. 지금까지 방법은 모두 실패했지만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어. 줄다리기 작전 어때? 그게 좋겠어. 몽바랑 토리도 힘을 합해서 더 강해졌잖아. 우리도 힘을 합하자. 준비. 하나, 둘,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이젠 아무리 무거운 바위라도 어디로든 옮길 수 있겠어. 좋아, 그게 협동의 힘이지. 아무도 다치지 않게 바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하나, 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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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바위를 호수에 빠뜨리면 되겠어. 와!
오늘 난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 함께하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함께하면 훨씬 더 즐겁다는 것도. 빙빙이 나가신다. 있잖아 몽바, 빙빙이가 물놀이 할 땐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어.